아까 저 오찬 때문에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 했던 걸 그냥 질의 합쳐서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뭐 사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헛말이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하루살이 파리 목숨으로 환경부 일급 공무원들을 지칭하셨어요.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관이 됐든 일급이 됐든 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은 저 뒤에 고위직 공무원들 계시고 백만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.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거기 진짜 이제 하루살이라고 하루살이 파리는 하루를 더 사는데 어쨌든 하루살이 또는 파리 목숨 뭐 이런 식으로 비유했던 부분은 좀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네, 생각을 잠깐 전현 합니다. 의원님 듣고 제 나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. 표명이에요.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말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. 뭐 의원님께서 안 하시겠다면 저라도 해야죠. 네. 예, 아니, 다 이따 하십시오. 끝내시고 나서.